자유니파이브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부어 나오는 것. 아 어,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면서 그 목적어를 고충 설명하는 부어도 필요한 문장 형태, 바로 SVOC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목적어, 부어 다 필요한 동사다. 자 부어로 여러 가지 것들이 쓸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때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위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어, 이걸 5형식이라고 합니다. 5형식 문장에서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부어가 필요해서 불안전하다그 다음에 목적어도 필요해서 다동사다. 불안전 다동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의 특징은 이 목적어 부호가 문장처럼 돼 그거를 유식한 말로 주술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문장처럼 그렇게 된다는 라 겁니다. 주술관계라는 겁니다. 주술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 쓰이는 동사는 어떤 게 있느냐? 즉 어, 불완전 타동사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Consider, think, believe, 생각하는 거, call, 부르는 거, find, 알아, make, 뭐 마게 돼, name, 이름 지어줘, keep, l e v e 뭐 뭐인 상태로 두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로 쓰이는 오형식 동사들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명사부 목적어가 명사부는 어 목적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목적어는 그부어랑 똑같습니다. 보통 목적어를 목적어의 이름이나 직업, 지위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 나타내는 말이 보어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 어입니다 명사 부어 목적어가 누구냐,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즉 목적어가 이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느냐 등을 설명할 때 쓰이는. 그 다음, 그러면 플러스 보겠습니다. 간접목적어, 집목적어 구조도 명사, 명사 형태죠. 간접목적어, 집목적어는 둘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약간 다른 겁니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달라요. 음. 다르면 이것은 어, 이 명사는 직접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같아요, 목적어랑 이 명사가 서로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 여기 나오는 애는 부어가 됩니다. 오형식에 쓰이는 부어로서의 의미가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애다른 애를 보는 거거든요. 메이드 e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아들에게 만들었습니다. 어 나무로 된 집을. 해지선과 나무로 된 집이 달라요. 달라요? 어, 달라요? 아, 잠깐. 요거 이렇게. 같은 거로 봐야지. 다르면, 어, 직접 목적으로 보면 됩니다. 직접 목적어 하우스. 아, 어, 그런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좋은 요리사라고. 아버지가 좋은 요리사. 그죠? 예, 그래서 목적어랑 여기 뒤에 오는 말. 같아요. 음, 보입니다. 좋습니다. 백기고 그 그다음 자, 그는 여기고 있어요. 컨시터 여기입니다. 그녀의 그레이트 자, 그녀를 자, 목적어죠. 그녀를 위대한 배구 선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명사부호가 나왔습니다. 여기 명사 a great volleyball player 이게 명사 되겠습니다. 이거랑 허가 같으냐? 네, 같대요. 둘이 같아요. 같아요. 같을 때 이걸 보호라고 하죠. 음.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 생각합니다. 어, 뭐, 목이죠. 목이라는 것은 손님이다.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그죠? 한영받지 못하는 손님요 PP입니다. Welcome. 요 PP입니다. PP. 음. 그러면 얘가 문장 구조가 이게 말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더모스키 q u i t 목이 목적어 그다음에 Guest 목적부어 말 되죠? Mosquito is un-unwelcome g u e s 말 되죠? 모형식 맞네 이거 모형식. 그다음에 Difficulty, 고난 역경 이런 거, 어려움 이런 게 주어고, make가 동사. You가 목적어. Strong person. 이게 목적어. 음. 목적어. 잠깐만, 이거는, you a strong e r s o 목적어 보호 봐야겠다, 그죠? 음. 그렇죠? You are a s t r o n g person 이니까, 그죠? 음. 이것도 같잖아, 이렇게. 같으면 어, 보호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We call the world a global village. 부른다. 세상을 글로벌 빌리지라고 지구촌이라고 부른다. The world 목적어 a global village가 목적 보호. 그죠? 같잖아 둘이. Family 같잖아. named the city Lucy. 자, The Cat, Lucy 이거는 OC 구조 맞네 OC 그 다음에 이겁니다형용사 보호입니다. 목적의 성질 상태를 나타냅니다. 음, 그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 손자, 그녀의 손자가 사랑스럽다고. 요거는 <laughs> 형사가 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가 왔죠. 사랑스러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주술 관계를 맺죠. 이렇게 어 그랜드 선 워즈 러블리트죠 주술관계가 되잖아요 <laughs> 이게 주술관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루머 소문이죠 어, 소문이라는 것이 아이고 얘가 목적이고 툴가 목적 보호죠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죠 소문은 사실이다라고 믿는다 더 루머 이즈 트루 그죠 주술관계 성립하네요. <laughs> 난 발견하게 되었어. 음, 자, 초콜릿 상자가 텅 비었다라는 것을. 박스가 실제 목적이고, 자, MT 성비인 거죠. 어, 보험 안네. <laughs> 그래서 Box of chocolates is MT 말 되죠. 음, 그래서 보어 맞네. 보어, 보어 맞습니다. Smell of food, 야, 음식 냄새라는 것이 나를 배고프게 만들었다. 그죠? 미오 C 되죠? 그부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유지시켜준다 우리의 피부를 자 우리의 피부가 목적어 그 다음에 smooth and healthy 이게 목적부어에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lease leave the window 자 리브 뭐무한 상태로 두는 거죠 자, 창문 되겠습니다 창문을 오픈 열린 거죠 열린 상태로 리브 두십시오 이 얘기죠. 체크업과 보겠습니다. <laughs> 자, 목조가 부어 밑줄 긋습니다. 아, 색깔이라는 것이 자, 사람들을 행복하거나 슬프게 만들 수 있어. People이 목적어, happy, worth a t 가 목적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숍은 유지시켜줬다, 나를 깨어있는 상태로, 지난 밤에, 이런 얘기죠. Keep 동사, be, 목적어, awake, 목적보호. 내가 깨어있는 거니까. 다음. <laughs> 알마게해석하십시오 자, 문장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You 목적어, 어 wise person 직접 목적. 아 이거 목기도 뭐, 이거는 좀 보완해. 네. 이렇게 둘이 서로 같은 거니까 you are a wise person 되잖아. 다음 음. 자, 갑니다. 여기다, 다음 거, 잘렸네 자, 하고, 요거, 음, This neighborhood, 이게 옥저거, safe가 안전. 이거 보호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 여긴다, This neighborhood, safe. 여기 이웃이 안전하다고, 이웃, 이웃, 이웃 동네가 안전하다고 아, 여긴다, 뭐 고려하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